자, 한 분 한 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놀토가 사랑하는 고집 3대장입니다. 유현서! 오셨어요. 고집 3대장.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 세 번째 오는 것 같아요. 네, 유현석입니다. 환영합니다. 자, 그리고 놀토가 사랑하는 최다 출연 3대장이죠. 앞으로 유여! 아신다는 유여입니다. 이제 몇 번째죠, 규현 씨? 사실 제가 몇 번째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 항상 나올 때마다 네네. 누군가의 홍보수단으로 제가 나왔기 때문에 저번에 재범 씨였어. 네, 재범이의 홍보수단. 동방식의 최강창민의 홍보수단. 맞아. 네, 뭐 뮤지컬의 또 홍보수단 뭐 이런 식으로 항상 나왔었는데 오늘도 홍보수단으로 나왔습니다. 자, 오늘 홍보수단. 지금 아까 살짝 나왔는데 브로의 마블. 우리가 좀 익숙해하는 게임인데 이거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합니다.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아, 준비됐습니다. 아, 저희가 두바이에서 네. 두바이. 현실판 브로마블 게임을 하고 왔습니다. 오. 네. 네. 게임을 통해서 두바이의 각 지역을 사고 통행료를 지불을 하고 어머. 저희가 그곳을 여행까지 하는 네. 게임과 여행이 함께 공존하는? 모두 함 죄송합니다. 주인공은 처음이라 시차 때문에 그렇죠. 시차 때문에 고장났어요. 네, 시차 때문에 갔다 온 지가 꽤 됐는데 시차 적용이 아직도 안 돼. 게임과 여행이 모두 합쳐져 있는 아 그런 아주 여러분들께 사랑할 만한 프로그램 브로마블 촬영하고 왔습니다. 브로앤마블 맞습니다. 자, 우리 두 분은 저희 직계 가족이라고 소개를 드렸잖아요. 네. 특히나 연석 씨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편안한 마음으로 놀토 즐기러 왔다 하셨지만 지난번에 남의 의견을 경청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안씨 고집을 제대로 한번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도 뭐 고집을 장착하고 왔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고집을 절대 부리지 않고 네. 경청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왔는데 하나가 돼서 풀겠다. 아니 멍또봉은 아니었어요. 뭐뭐 하고 그 뒤에 따라오는 무슨 말이 있었고 머리가 자꾸 아파요. 아니 저기 그때 너무 고집을 부려가지고 이번에는 경청할 거예요. 오케이. 무조건 한 글자로. 그러니까 얼른보다는 넌들이 낫지 않아요? 아씨, 제발 좀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이상한 소리 계속해요. 개소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개소리인데. 녹화를 하고 보니까 사람 참 안 변하는구나. 맞아요. 네, 잘 안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마음 편하게. 네. 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고 싶은 대로. 하지만 네. 되도록이면 고집을 부리지 않을 거고 게임 천재 우리 규현이를 따라서 제가 규현이의 얘기는 반드시 제가 경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번에 브로앤마블 가서도 게임을 규현이가 잘했어. 진짜 잘하더라고요. 뭔데 제 말을 듣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네. 전혀 그런 적이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본인 마음대로 다 지르고 봐봐. 네. 그러니까 그런 느꼈구나. 네가 고집을 네. 느꼈죠. 네가 뭐라냐고. 두바이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해요. 맞아, 자기 마음대로 해. 근데 다 맞춰줘. 근데 잘해요. 와, 근데 이게 고집이 믿을 만한 고집입니다. 네. 이번에 제가 믿을 만한 고집이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믿고를 보여주겠다. 믿고집. 아, 믿을 만한 고집 기대를 해보면서 따져보니까 여섯 번째 나오시네요, 규현 씨. 와. 가족. 진짜? 여섯 번째. 우리 어리둥절한. 그렇게 됐나요? 예, 여섯 번째. 왜 그렇게 됐지? 근데 조금 안타깝게도 원샷이 한 번도 없어요. 사실 원샷은 게스트분들께 넘겨드려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형 게스트 아니에요? 본인이 게스트인데 뭘. 뭐야, 어떻게 된 거야?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니까. 반가족? 반고정이나 다름없어. 오늘은 조금 그래도 원샷 한번 노려보시죠. 왜냐면 국주 씨는 지금 한 세 번 나왔는데 명예의 전당에 올라갔잖아요. 저 올라갔죠. 두 번 만에. 대단해. 두 번 만에 올라왔습니다. 저 연석 씨, 국주 씨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초면 초면입니다. 게스트 배려를 전혀 안 하시네. 나르드신 거 같은데. 여튼 되게 부자 같긴 해요. 그죠, 이렇게 좀 되게 부자 같긴 해. 아, 저 두바이 가면은 이런 돈 많으신 분들 많아요. 어떻게 하얀 옷 입으신 분들 진짜 되게 많아요. 진짜. 네. 그렇지. 이렇게 터번. 근데 막 귀걸이 화려하고. 우측에 삼계탕 다리 연석 깨주세요. 도착했습니다. 야, 녹두문 이건 야, 이거 진짜 맛있겠어. 야, 이거 진짜 맛있겠어. 아삭하게 야, 한 마리 다 들어갔다. 와, 이거 아직 끌어. 바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이게 제일 웃긴 거 같아. 와서 구경하는 게 제일 웃긴 거 같아. 나 좀 봐요. 이거 구경하는 게 나 제일 웃겨. 모여서 이렇게 와, 이게 야, 이거 진짜 맛있겠어. 아삭하게 야, 한 마리 다 들어갔다.
아주 호의로. 야 이거 봐 이러면서. 이거 봐라. 야 이거 보니까 왜 이렇게 부럽냐. 그렇네. 아 이거 그런데. 신동 선배님 가운데서 한번 또 휘저어요. 그러면 와. 아 규현이 얘기할 때 갑자기 등에 땀이 나더라고. 어? 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약간 듣고 보니 그렇네. 듣고 보니 그래. 와 이거 봐. 와. 함께할 가수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 매력을 껐다 껐다. 온오프? 온앤오프? 아 온앤오프? 가수. 아 온앤오프인가 보다. 가요계 두꺼비 집. 온앤오프입니다. 가요계 두꺼비. 온앤오프? 가요계 두꺼비. 온앤오프? 오늘 함께할 노래는 세계 여행을 즐기고 온 두 분을 위해 바치는 노래입니다. 2021년 2월에 발매한 온앤오프 정규 1집의 수록곡 누워서 세계 속으로입니다. 와! 오! 알아? 어? 와! 오! 알아? 와! 오! 오! 알아? 어? 아니야 아니야 그냥 그래서 리액션 아니야 리액션 이거는 티났어 이건 아니 우리한테 뭐 하는 거야 리액션하는 우리랑 구하는 거야 리액션 안 할 거야 아니, 이제 좀 덜 이제 좀 덜 창피해졌어 우리 아니 갑니다 Let's go 잠깐만 데이트 다 쓰스 오 혼자 가지 말아요 오 이거 뭐야 뭐라고 두 곡이 섞인 거야 뭐야 뭐라고 자 일단은 들리는 대로 다 쓰시기 바랍니다. 이 누구 파트야 이거? 이 가사 이렇게 안 들리게? 갑자기. 아 지금 온앤오프 혼낸다고 지금. 한 분 한 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픈. 오픈. 이게 물을 흘렸다가 슬퍼. 혼자 가지 말아요. 계속한다. 솔비스. 어제. 아니 오늘 끝까지 오늘 끝까지 이거 잡아주세요. 왜냐면 선배님들 방송 보서 어디까지 하는지 끝까지 보실 맞아, 거니까 맞아. 끝까지 해야 돼요. 해주세요. 네. 톤 낮췄어. 톤 낮췄어. 솔비스. 네. 아니 뭐야? 아야 아니잖아. 와 빨라. 아야 아니야. 네. 탱고 오픈. 불러볼게요. 내가 진짜 아니 안 들리는 거 그냥 진짜 안 들려 안 들리죠 넌 그래도 많이 했으니까 좀 들려야 되는 거 아니야? 후반부에 나간 스타일 아 그래? 귀엽지 자 오늘의 주인공 두 분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부터 규현 씨 저부터 가시죠 규현 씨 5번 우리 좀 어거진데 아하 놀토 혼자 가지 말아요 그냥 기세로 밀어붙이네 썩은 기세, 썩은 기세. 근데 전 놀토 같은 게 들렸는데. 그러니까 덤덤 놀토. 덤덤 막 이렇게 들렸어요. 덤덤이랑 놀토랑 어떻게 가? 그냥 기세로 가네, 기세로 가. 연석 씨는 이 두 분에게 안 섞이려고 아예 그쪽으로 지금 돌아. 이 분은 더 대단합니다. 아, 더 대단. 예, 대단합니다. 5번.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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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까 무슨 뭐 새까만 선글라스. 같이 갈 준비. 아, 갈, 같이 갈. 그 갈. 갈, 갈. 갈. 그거 하나만 듣기도 어려운데. 갈, 야. 갈린데. 갈린데. 잠깐만, 이러면은 꼴등도 여러 분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아, 아, 별 차이가 없네, 다. 네. 1등, 1등 바스를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 것 같은데? 1등. 아, 규현이 형 원샷 자세 잡는 거 1등. 어, 규현 씨 자세 잡고 있어요. 놀토를 잡고 있다니. 1등. 오픈. 자 오늘의 이제 아 키입니다. 아, 전하다, 역시 키. 와, 여전히 키. 오늘의 키. 신곡 신곡. 그로엔 마음은 20일부터 기다리세요. 몇 개를 홍보하는 거예요? 예. 아 본인의 지금 감독님이 또 엔카 쪽에 계셨어가지고 흔들어 주십니다. 감독님인가 봐. 열정 열정 열정. 아니야 그거. 아 그거 아니야? 아니야 그거. 아 그거 아니야. 아, 누가 봐도 그건데 사나이 아니야? 아들아 내가 또 원샷 받았다. 열정 열정 열정. 아
누가 봐도 그건데. 맞지, 그게 맞지. 여기까지고 1등 키에바스 오픈. 새까만 선글라스. 새까만 선글라스랑 혼자 가지 말아요는 진짜. 여러분 좀 추가할 거 없어요? 새까만. 저 할은 좀 넣었으면 좋겠네요. 어떤 거요? 할. 할은 어디다 넣을까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 근데 놀토는 그냥 쓴 거지? 아니 너 놀토 들렸어. 들었다며. 진짜 들렸어. 아니 너 진짜 놀토 들었다며. 진짜 들렸어. 근데 혼자 가지 말아요 저기가 일곱 글자인데 앞에 두 글자 비잖아요. 거기가 놀토야. 놀토 덤덤 이런 게 있다니까요. 너무 많이 비네. 야 이거는 그냥 다드찬을 쏴야 되는 거. 맞아요. 다시 들어요. 그러니까 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방법이 없어요. 자 뭐가 이제 갑니다. 듣자 쓰자 먹자. 자 아, 막 중간에 어? 바뀌네. 놀토 있는데 진짜? 놀토가 있네. 놀토 있어. 놀토 있죠? 있어. 어디에요? 야 이거 진짜 큰일 났어. 와, 못 먹는 각이네. 아, 근데 우리 들은 게 진짜 없어요? 가드 차는 오히려 글자 수가 더 줄었어요. 와 이거 좀 우겨봐요. 우기기에는 너무 할 게 없어. 아, 너무 뭐 좀 우기고 싶은데 우길 게 없어. 뭐 들어가 먹어. 우기기라도 하지. 어 벌써 이러면 안 돼요. 아, 네. 에이, 고기 내리세요. 1차인데 1차. 내리세요 내리세요. 고기 1차인데 1차. 내리세요 내리세요. 아, 너무 이러요? 고기 벌써 포기 나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까지 어렵게 대박이시죠. 주는 거는 우리 여러 번 나왔으니까 그냥 먹지 말란 소리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빚었다. 여러 번 나왔으니까. 저 사람들 여러 번 나왔으니까 주지 마. 다음에 또 나오겠지. 그냥 국 먹고 가라 그래. 자주 나왔으니까 이제 그만 먹어도 돼. 아니 우리가 뭐 에이 그렇게 많이 먹었잖아 저 사람들. 이렇게. 자자 가자. 와 씨 너무하다. 선글라스가 위에 없네. 선글라스가 위에 없네. 뭐야? 어 선글라스. 선글라스요? 선글라스. 같이 갈 준비 저런 시작하자마자는 아니고. 가치가 약간 이쪽 부분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어렵다 이거. 혼자 가지 말아요만 맞네. 어 근데 21, 22가 뛰어. 아 놀토도 아니네요. 딴 혼자 가지 말아요? 한 글자 한 글자니까 추임새 같은데? 뭐 go golden 뭐 go golden 뭐 go go 옛날 사람 no 어 노노네 no 오노 오노네 노노 노노 규현 씨 뒤에 뭐 일 있어요? 왜 그래? 예 그래도 여러분들 한 단어씩은 좀 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연석 씨 세 번째 줄 앞에 두 글자 들어주세요. 갑니다. 오케이 그건 되죠. 오케이 규현 씨 두 번째 줄 뒤에 같이 뒤에 부분. 예. 이쪽. 저 같이 앞이 그러니까 할인 것 같아. 저게 언젠지 모르겠어요. 듣고 싶은데. 어, 맞아. 저게 언제야? 아니 정신 차리면 혼자 가지 말아요가 나오고 있어. 맞아. 이게 진짜 미치겠어. 맞아. 그래도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뭐라도 듣자 쓰자 먹자. 제발. 으쨔. 아이씨! 아이씨! 와 이거 진짜! 아이씨 아니, 뭐야! 아니, 뭐야! 아이 뭐야! 와 이거 진짜! 아이씨 아니, 뭐야! 아이 뭐야! 이거 희한하다. 또 그냥 혼자 가지 말아요가 나왔어요. 이거! 아니 갑자기 혼자 가지 말아요가 나왔어! 우와! 아니 갑자기 혼자 가지 말아요가 나왔어! 잠깐 나. 스스가 진짜 있었어. 그러니까 스스가 있어. 스스가 아니고 스스가 있어. 스스가 아니고 슬슬이야. 아니야. 할 준비. 아니야. 어? 실수야. 아니야. 슬슬. 내가 저거 지금 이거 피어스기랑 같이 하면서 봤는데 저게 다 썼어. 다 썼어 약간 저? 뭐 너 왜 데이트 같은 단어를 들었지? 데이터 다 썼어. 데이터 다 썼어. 아 그래서. 아 잠깐 나 데이터 다 썼어 이거나. 첫째 줄 완성. 잠깐 나 데이터 다. 그러면은. 오 미쳤어. 데이터를 다 썼어. 미쳤어. 세 번째 줄은 두 분이 맡았으니까 한번 들어볼게요. 또 혼자 가지 말아요. 또 혼자 가지 말아요는 말이 되지. 너 또 혼자 가지 말아요 아니에요? 오.
너 또 혼자 가지 말아요 아니에요. 오! 어! 어! 놀토! 아, 놀토! 아, 놀토! 아, 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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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에 또도 만나요. 놀토가 놀토로! 귀에 또도 만나고. 뒤에 또도 만나요. 뒤에 또도 만나요. 아, 또 하나는 맞췄으면 됐잖아. 절반은 맞췄어. 야, 너 아, 진짜 들었네. 아, 그 엉망은 아니었네요. 너또. 그러니까 너또 앞에, 너또 앞에. 조금만 치우면 되는 거잖아. 진짜. 아, 맞네. 아, 이렇게. 엉망은 아니에요. 너또. 봐봐, 이렇게 메타버스가 있으면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이 형 자꾸 이렇게 가면 잠깐 나 데이트 다 써서 지금부터 걸을 수 없어. 어. 어, 혼자 가지 말아요. 이렇게 하면 말이 돼. 돈을 다 내나? 돈. 돈을 다 내나? 돈 내야 되고. 영어. 충전기 같은 단어가 있을 것 같은데. 배터리? 예, 왜 배터리라든지. 아~ 왜냐면 핸드폰으로 계속 여행해야 되는데 블루투스라도 나오는 것 같은데. 자, 지금. 네. 아니, 지금 영어. 아, 뭐야? 자, 채워주셔야 됩니다. 구석값. 터치. 와이파이 관련된 거 뭐 있지? 약간 테더링, 핫스팟. 핫스팟이요. 핫스팟이다. 핫스팟이요. 핫스팟이요. 핫스팟. 테더링. 아, 대박. 아, 데이터 다 썼으니까 핫스팟 연결해 나가. 너 또 혼자 하지 말고 나랑 핫스팟 해서 같이 가. 나랑 핫스팟 해서 같이 가. 야, 핫스팟이야. 그래서 와이파이 얘기가 나오네. 아니. 아니 이제 저는 다 프로파일러들 같아요. 시작은 듣고 맞추는 걸로 시작했는데 거의 지금 추리로. 추리로 맞춰. 핫스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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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뭘 준비해줘 이런 줄 알았어? 준비 있어. 준비. 준비해줘. 둘째 줄 어딘가 준비가 분명. 준비 있어. 준비 있어. 준비가 분명. 핫스팟 킬 준비? 팀 준비. 혈 준비? 핫스팟 켤 준비? 혈 준비. 핫스팟 켜줄래? 켜줄래? 켜줘요 이런 거 아니야? 왜냐하면 핫스팟을 요구한 사람은 항상 이렇게 납작한 자세로. 맞아. 어, 이거 끝이 보이는데? 어, 그러니까 다 왔다. 핫스팟 켜줄 사람. 야, 한 번만 더 누르면 이건 넌 맞출 수 있는데. 골드찬? 골드찬 있어요. 아, 근데. 골드찬 있어요. 아, 근데. 왜냐면 아까. 아. 뭐랑 맞춰야 했어요? 다리 하나씩이라도 모으니까. 골드찬 있어요. 아, 너 아니면 나야. 밀어붙여야. 아, 미치겠다. 너무 나오는 거 아니야? 어? 어? 네 명이야, 꼴찌? 세윤, 연석, 규현, 한혜. 아, 네 명입니다. 네 명입니다. 고개를 숙이는 용필이 형. 아, 공동 꼴등이에요? 연석, 규현 중에 한 분이 듣습니다. 연석. 아니 근데 이제 저 정도 써놓으면 들려. 아니 동현이 형이 새롭게 세팅 좀 해주신다고. 좀 저희 잘 듣게 좀. 이건 이건 귀 아프시겠어요. 이건 내가 안 들리잖아. 아니 들려. 안 들려? 아니 좀만, 내가 안 들리잖아. 조금만 참으세요. 괜찮아 들려요. 이것만 빼줘. 이것만 빼줘. 오른쪽만 난 집중할게. 오른쪽만 들을게요. 아니 좀 옆에서 세워두는 걸 사람들이. 아, 근데 아니, 진짜 그래도... 고집 세시네. 웬만하면 깔아줘. 웬만하면 깔아주거든요. 못 들었죠. 틀렸어. 일단 나름 빼세요. 예. 뒤쪽에 뭐가 장터가 열린 것 같은데. 같이 가게. 같이 가게. 가게. 맞아 맞아. 핫스팟 다음에. 핫스팟 켜 준비해 또 맞아요. 다음에 빌려줘 같은 게 들렸죠. 맞아. 빌려줘. 빌려줘가 있었어. 빌려줘. 그래. 핫스팟 좀 빌려준가? 좀 빌려줘. 핫스팟 좀 빌려줘. 핫스팟 좀 빌려줘. 빌려줘가 있었어. 그거 들었어요. 나도 준비를 들었는데 그게 좀인가 보다. 준비가 좀비. 아, 저는 준비를 정확하게 들었던 생각이거든요. 좀비. 맞아, 이거였어. 이거야? 네. 이거야. 자, 결과. 맞는 것 같아. 오! 다 썼어, 우리 만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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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주 느낌 옵니까? 느낌 옵니다. 어, 느낌 와요. 갑자기 느낌 와요. 제발, 제발. 좋았어. 결과. 네. 과연 정답이야.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3, 2, 1, 오빠. 어? 만나봐. 네. 진짜? 혼자 가지 말아요. 아, 이제 좀 들려. 근데 데이트라 그랬어. 오늘 모음을 음아름으로 하시네. 데이트 다 쓰세요. 근데 우리도 힌트를 다 썼어. 힘내세요. 아저씨.